같이 한번 볼까요? 1번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사례 나옵니다. 역전압과 마찬가지로 피해를 당하다. 의미의 중복, 잉여적 표현이죠. 의미 겹침을 얘기합니다. 1번 형부터, 그 다음 먼저, 둘 다 출발점을 얘기하죠. 그 다음 오로지 빵만 하니까 단독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 발언자마다 각각이니까 각각 따로따로다 그죠. 그 다음 뿐더러는 첨가죠. 무척은 강조죠. 그래서 다르죠. 답은 4번입니다. 2번 갑시다. 표현 효과 와 있습니다. 우리가 배운 리치의 경률이다 그죠. 양의 경률, 질의 경률 하는 거 있죠. 뭐 재치, 관용 이런 거죠. 입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일이 좀 많았습니다. 괜찮아요. 오랜만에 최대리하고 오붓하게 대화도 나누고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허허허. 나옵니다. 1번 자신과 상대 의견 차이 안 나왔죠. 자신과 상대 의견 차이를 취하면 동의의 경률이라죠. 동의입니다. 그 다음 상대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을 최소화한다. 그렇죠. 왜요? 부담 갈까봐 괜찮다고 했죠. 답은 요거죠. 이건 보통 요령의 경률이라죠. 요령 또는 재치죠. 요령 또는 재치의 경률입니다. 그 다음 화자 자신에게 혜택을 주는 표현을 최소화한다. 이건 뭐다? 관용의 경률이죠. 관용의 경률입니다. 그 다음 밑에 상대방에 대한 비방을 최소화하고 칭찬을 최소화하니까 이건 칭찬의 경률이다. 그죠? 경률로 풀어도 되죠. 답은 2번입니다. 3번 내려가죠. 청소년 인터넷 중독의 현황과 문제 해결에 대한 글입니다. 인터넷 중독의 현황과 문제, 인터넷 중독에 대한 거죠. 갑니다. 1번 국내 최대 게임업체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청소년에게 성인 광고 문자가 대량 발송된 사건을 여러 이거 뭐다? 게임업체에서 고객 개인정보,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죠. 인터넷 중독은 아니죠. 2번 가니까 인터넷 중독 얘기 나오죠. 3번도 역시 인터넷 중독 얘기 나옵니다. 4번도 역시 뭐다? 인터넷 중독이라 나오죠. 그러니까 답은 1번이죠. 조심할 거 있죠. 이거요. 이런 거 나올 때. 인데 죄송합니다. 나오면 어때요? 인터넷 중독과 해결반인데 인터넷을 금지하자는 내용이 나오면 맞습니까? 틀립니까? 관계없습니다.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조심하세요. 문제를 싹 돌릴 때요. 답은 1번입니다. 4번 가죠. 하노라고 한 것이 뭐냐? 규정 그대로 베꼈다. 그죠? 하노라고 최선을 다하다죠. 그죠? 나오죠. 이건 하다 보니죠. 하노라고는 최선을 다하다. 하노라고는 하다 보니 이렇습니다. 일단 1번 정답이네요. 2번 결저이죠. 이렇지. 결자이죠. 저는 여기까지 뺐나요? 너는 여기까지. 그렇지. 그 다음 걷잡았어 나오죠. 규정을 베끼면 어디입니까? 여기. 이거지. 규정은 이렇게 나오죠. 분간하다. 그렇죠? 예산을 대충 걷잡았으니까 받침 T였어야 되죠. 그 다음 가름이죠.
탄 뭡니까? 탄 가름 뭐죠? 이렇습니다. 답은 1번이죠. 5번 갑니다. 다음 시에 대한 감상. 새로운 시가 나왔죠. 한민복 나와 있습니다. 내 집에서 그 샘으로 가는 길은 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벽이면 물길로 가는 인기척을 들을 수 있었지요. 서로 짠 일도 아닌데 새벽 제일 맑게 고인 물은 내 집이 돌아가며 길어 먹었지요. 순번이 된 집에서 물길어 간 후에야 딸이 끈 입에 물고 삽짝 들어서시는 어머니가 물지게 진 아버지 모습을 볼 수 있었지요. 집안에 일이 있으면 그 순번이 자연스럽게 양보되기도 했기요. 했었고요. 넉넉하지 못한 물로 사람들 마음을 넉넉하게 말리는 그 샘 나오죠. 이게 포인트죠. 넉넉하지 못한 물로 사람들 마음을 넉넉하게 만들던 그 셈이죠. 작은 것도 나눠 먹었다. 그죠? 콩 한쪽이라도 나눠 먹었다는 그런 소중한 마음이죠. 그 셈과 미나리 꽝에서는 미나리가 푸르고 앙금 내리는 감자는 잘도 썩어 구린내 훅 풍겼죠. 1번 셈을 매개로 공동체 삶을 표현했다. 맞죠? 작은 것도 나눌 줄 아는 마음. 두 번째 과거시로 회상 분위기. 과거시입니까? 나오죠. 그 다음 공감각 이미지입니까? 끝날 때 보세요. 미나리가 푸르고 맞죠? 그 다음 뭐 감자는 썩어 구린내를 풍기니까 미나리가 푸르니까 시각 있고 감자가 훅 냄새가 나니까 뭐 후각 있죠. 시각과 후각이니까 복합감각이지 공감각이 아니죠. 그 다음 구어체로 대화하듯이 이웃 간의 정감어린 분위기. 예 되죠. 답은 3번입니다. 따뜻함의 시 한민복이죠. 따뜻함의 대명사입니다. 한민복입니다. 시집을 사봐도 좋죠. 그 다음 내려가면 밑에 6번 다음 글의 주장으로 가장 잘된 거. 우리에게 친숙한 주장이니까 일단 시험시대는 아마 결론을 보는 거죠. 아니, 우린 문제니까 우리에게 친숙한 동물들의 사소한 행동을 보면 그들은 자신이 환경을 개조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포인트가 뭐 나오죠? 시작할 때 친숙한 동물들의 행동이 뭐다? 환경을 개조한다. 맞죠? 그 다음 가장 단순한 생명체는 먹이가 그들에게서 헤엄쳐게 만들고 고등동물은 먹이를 구하기 위해 땅을 파거나 포획대상을 추적하게 된다. 이처럼 동물들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행동하여서 환경을 변형시킨다. 두 번째 반복되죠. 아까 뭐 맨 처음에 자신의 환경을 개조한다. 두 번째가 뭐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 행동하여서 환경을 변형시킨다. 떠납니다. 이러한 생존 방식은 흔히 환경에 적응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생명체들이 그들의 환경 개변에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중요한 사실을 놓친다. 포인트 또 나오죠. 환경 개변에 능동적으로 행동한다. 또 나오네요. 그 다음 그 밑에는 이제 거기에 대한 강조다. 그죠? 가장 고등한 동물인 인간도 하니까 앞에 대해 강조입니다. 다른 생명체와 마찬가지로 생존이나 적응을 넘어서 환경에 대해 적극 또 나오죠. 인간도 뭐다? 환경에 대해 적극성을 보인다. 또 나오네요. 인간의 세 가지 충동, 사는 것, 잘 사는 것, 더 잘 사는 것으로 인하여 가능하다. 잘 살기 위한 노력은 순응적보다는 능동적 모습으로 나타난다. 인간도 생명이다. 더 잘 살기 위해서는 환경에 순응할 수만은 없다. 나오죠. 갑니다. 다음 글의 주장, 뭐겠습니까? 계속 반복됐다. 그죠? 인간은 환경에 적응해왔다? 아니고. 삶의 기술은 생존을 위한 거? 아니고. 생명체는 환경을 능동적으로 변형한다. 답은 3번이죠. 응용해봤습니다. 뭘까요? 이 지문과 관련해서 공부로 제가 돌려봤는데요. 뭘까요? 그죠? 이게 뭐 되긴? 그죠? 이렇게 뺄 수 있지. 그래 제가 자꾸 예습을 해보라. 그죠? 또 뭐 질문을 많이 하라. 이런 말씀을 드린 거죠. 복습은 아무래도 수동적이죠. 자꾸 예습 위주로 하는 게 훨씬 좋지. 답은 3번이고요. 7번 갑시다. 활용이 옳지 않은 거 머물렀 뭐야 재수 답은 1번 머물렀다 그죠 머무르다죠 머무르고 머무르니 머물러서 이래가죠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활용은 규칙 불규칙 불규칙 무슨 불규칙 르 불규칙 그죠 머물다도 맞습니까 맞아요 머무르다 머물다 맞아요?
둘 다 맞죠? 서두르다. 서투르다. 다 똑같지. 몸 어미가 붙을 때는 다름이 돼. 이거는 뭐 머무른이죠. 너는 그렇지. 이거는 뭐 서두른, 서둔, 서투른, 서툰. 아시겠죠? 제 걱정은 이런 글자가 이때 없다. 그렇지. 왜 이럴까요? 서툴다, 서툴고, 서툴이니까 얘가 뭐? 그렇지. 아, 그래서 이거네. 그렇지. 이런 거 있죠. 그죠? 잘못 바꾼 것은? 잘못 바꾼 것은 이번에 바뀌었죠. 그죠? 둘 다 인정해 버렸죠. 이번에 둘 다. 요거만 특이합니다. 조심하지. 요거는 다 맞고. 유형 한번 빼놓고요. 두 번째 머무르면서 되죠. 그 다음 서툰, 서투름으로 되죠. 답은 1번이시죠. 8번 갑시다. 다음 서술된 A사의 상황입니다. 최근 출시된 A사의 신제품이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신제품 성으로 A사는 B사에 내던 업계 1위 자리를 탈환했다. 나오죠. 아, 한번 뺏겼다가 다시 되찾았네요. 권토중래. 그죠? 흙을 일으키며 다시 쳐들어옴. 권토중래 전에는 뭐랬죠? 그렇죠. 와신상담. 그죠? 풀섭에 누워서 쓸기를 씹다. 고생을 참고 견디죠. 예, 권토중래지. 그럼 이게 이래 되나요? 말할까요? 응용해 봅시다. 그죠? 이렇게 응용하는 거죠. 그래요. A 대 B는 C 대 D. 그죠? 응용 문제, 유추 문제 잘하시라고. 다시 답은 아까 1번이고 1번에 야 2번이고 토사구팽. 토끼가 죽으니까 개를 쌉니다. 돼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다. 다 같이 1번이요. 한자는 또 나올 거니까. 3번 수불석권. 손에서 책을 놓지 않음. 열심히 공부하죠. 열심히 공부하는 게 이런 게 됐습니까? 스스로 열심히 해서 쉬지 아니함. 낮에는 밥 깔고 밤에는 공부하고 자르고 갈고 쪼고 다듬고 그죠? 다 열심히 공부함. 아전인수. 자기에게 유리하더라는 거죠. 아전인수입니다. 이 자기 합리화죠. 견강부회죠. 억지 논리. 경강부에 하면 뭐 떠오릅니까? 이강백의 파수꾼 있죠. 파수꾼의 촌장. 예, 그 사람 떠올리시고. 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 9번 갑시다. 다음 글에 주장 나옵니다. 복제문화. 전에 우리가 문제풀이 할 때는 그죠? 그죠? 제가 수업에서 기호의 제국 이런 말 했다. 그죠? 복제문의 확산이다. 그죠? 이런 데 갑니다. 원문. 예술작품의 복제 기술이 좋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본을 보러 가는 이유는 무엇인가? 예술작품의 특성상 원본 교회의 예술적 속성을 복제원에서 느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사진은 원본인지 복제원인지 중요하지 않지만 회화는 붓자국 하나하나가 중요하기 때문에 복제원이 원본을 대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주장이 나오죠. 그러나 요 밑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잘못이다. 회화와 달리 사진의 경우 보통은 그 작품이라고 지내는 사례들이 여러 개 있을 수 있다. 20세기 위대한 사진작가 빌 브란트가 마음만 먹었다면 런던에 전시한 인화본의 조도를 낮추는 조도가 뭐다?
밝기를 낮추는 방식으로 다른 곳에 전시한 것과 다른 예술적 수준을 갖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사진의 경우 작가가 재현적 특질을 선택하고 변형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함을 의미한다. 포인트 나오죠. 작가가 재현적 특질을 선택하고 변형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함을 의미한다. 나옵니까? 결국마다 복제본도 원본과 다른 별개의 예술적 특성을 가질 수 있다죠. 답은 4번이죠. 문제 돌릴 수 있죠. 뭘 뜻합니까? 비슷한 용인데요. 미인을 그리되 얼굴은 그리지 않았고 장수를 그리되 다리는 그리지 않았다. 뭐죠? 맞아요? 오케이. 그죠? 기억 못하게. 맞죠. 편집은 새로운 형태의 창조가 될 수 있다. 그죠? 그렇게 돌릴 수 있죠. 빼놓고. 에이? 비슷비슷한 유형으로 접근해 보는 거죠. 시험은 쳤으니까 집에서 한번 해보실래요? 추천. 복기 노트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시험을 쳤죠. 문제지가 다 있겠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걸 쓰는 거죠. 문제 됐어요. 1번을 풀 때 그때 감정이 열었는데 이게 1번 같았는데 2번으로 고쳤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쫙 써보는 거죠. 정말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는 안 틀립니다. 여러분 본 문제 자꾸 틀리시죠. 감정 노트 한번 해보세요. 그럼 이게 1번에 대해서 답을 보통 여러분은 해설만 하거든. 해설을 하는 게 해설은 달려 있잖아요. 자기 감정을 써보는 거예요. 놀랍게도 기억이 잘 납니다. 1번은 보자마자 1번이었다. 예를 들어서 보자마자 1번이었다. 근데 2번하고 헷갈렸다 이런 걸 써보는 거죠. 정말 좋습니다. 복기 노트. 한번 해보시라고. 추천. 그 다음. 아. 그래서 제가 주변에 이게 계속 떨어지는 사람들한테 마지막에 시켜요. 제가 만약에 친한 분이 계세요. 친한 분인데 나는 이 사람이 걸린다고 믿었어. 열심히 했는데 떨어졌어. 그럼 나는 말은 못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는 예전 같으면 도와줄게. 요새는 안 그래요. 도와달라고 내밀 때 가만히 있어요. 도와달라고 딱 하면 그때 제가 이걸 시켜요. 이걸 시키는데 그걸 계속 써요. 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나중에 똑같은 문제 나왔을 때 안 틀릴걸 이랬어요. 에이 의심은 귀신을 만들고 믿음은 성공을 만든다. 그랬어요. 그래 한번 해보시라. 좋아요. 한번 해보시죠. 아 저는 추천한 겁니다. 하는 건 선택은 여러분이에요. 저는 길만 볼 뿐이지 선택은 알아서 하세요.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다음 말씀드렸고요. 대구 이번에 그 제일 잘 친 사람은 국어 100점. 제일 못 친 사람은 국어 제 주변에 제일 못 친 사람은 80점. 이게 80 받은 사람하고 100점을 누는데 100점은 똑같이 얘기했어요. 헷갈렸는데 안 고쳤다. 80 받은 사람은 헷갈렸는데 고쳤다. 처음 본 게 답이다. 아시죠? 고치지 마세요. 고쳐야 될 거는 뭐다? 문제를 잘못 본 경우는 고치세요. 그거는 다 그냥 가세요. 또 하나 더 100점 받은 그분한테 한번 물었어요. 문제가 너무 쉬워서 했는데 쌤이 쉽게 나오더라도 고맙다 하고 주워 먹어라. 이상해. 이거 왠지 너무 쉬워. 하면 안 된다.
라는 그 말 듣고 자기는 했대요. 그래갖고 점수를 이렇게 받았으니까. 잘 받았죠. 잘 받았죠. 뭐라는지 아세요? 와, 쌤 뭐 이렇게 올리니까 인터넷 올리니까 잘한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커트라인 높게 나올까 봐. 내가 혹시 490점 안 나왔더나? 그러니까 어? 어떻게 알았어요? 뻥이다 그 새끼들. 인터넷 믿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면 무조건 됩니다. 어느 시점에 다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실제 네 점수는 잘 모르겠다. 기다려보자 이랬습니다. 일단 잘 쳤으니까. 그렇죠? 기다려. 어떤 사람은 점수가 이래 나왔습니다. 좀 우리하고 인간적으로 받았죠. 이래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 그래서 제가 요것도 직종이 뭐고 하니까 직종이 약간 달라요. 그리고 약간 달라서 어 이거는 괜찮겠다고 했어요. 또 지역이 있더라고. 지역마다 약간 다르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점수가 좀 좋았는데 뭐 이렇게 뭐 좋은 데는 되는데 내가 점수가 별로 안 좋은데 창원 넣으면 가겠죠. 근데 창원이 아니고 어디 저 구석택이 넣으면 뭐 또 운 좋게 걸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참고로 예전에 사회복지직이라고 있죠. 양산이 평균 89점. 통영이 51점이었습니다. 평균이 그래 52점 받은 학생하고 88점 받은 학생이죠. 얘가 공부를 잘하죠. 얘는 공부를 못해요. 학원에 잘 안 오고 내놓아. 근데 갑자기 결론은 얘가 걸렸고 얘는 떨어졌어. 그 얘가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아, 쌤 이럴 줄 알았으면 통영 넣을 걸. 아니 내년에 된다고. 얘는 뭐라는지 아세요? 쌤 와 재수 운빨. 얘는 다니겠죠. 얘는 그 다음에 됐을까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그게 제가 뭐라는지 아세요? 직종을 바꿔라. 바꿨어. 그래 바꿔가지고 합격했어. 자기하고 안 맞는 과목이 있는 거예요. 안 맞는 과목 하나 있으면 그 절대 안 됩니다. 애먹이거든. 공부를 그렇잖아요. 고르게 잘해야 되는데 그게 안 그렇잖아요. 하나는 잘하고 하나 못하죠. 보통. 그래서 그렇죠. 제발 부탁은 국가직이 얼마 안 남았지만 그죠? 아시겠죠? 그렇죠. 쫄면 금지. 쫄면 먹기 없기. 아시겠죠? 네, 그렇죠. 쫄지 말고 자생에서 푸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이 잘 되려고 저는 믿으니까요. 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 발표가 8월이니까 그죠? 끝까지 기다려봅시다. 또 어차피 최종까지 가야 되니까 그죠? 최종은 9월입니까? 9월이죠. 하여튼 올해 9월 지나면 뭐 모르겠죠. 그럼 다시 답은 4번입니다. 그대는 그냥 쭉 공부하고 있으면 됩니다. 10번 다음 단어와 바꿔 쓸 수 있는 한자입니다. 그는 가수가 되려는 꿈을 버리고 한자 6입니다. 못 읽어서 틀리죠. 6입니다. 6위는 보통 어디입니까? 여기서 찾으면 6위 있나요? 2번이죠. 그렇죠? 버려지는 반려견 맞죠? 반려 이게 6위죠. 그 다음 2번 한자가 근절입니다. 근절은 어디입니까? 4번이겠죠. 근절이죠. 3번은 투기 나옵니까? 쓰레기를 버린다. 오, 이거 맞네요. 답. 그 다음 습관을 버리다가 포기 나옵니까? 한자 1번은 유기, 2번 근절, 3번 투기, 4번 포기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 내려갑니다. 11번입니다. 기역 리레 고쳐쓰기 방안 나옵니다. 올해 사동과 피동을 노렸는데 다행히 한번 나왔습니다. 현재 리셋 증후군 2 나오죠. 서술어가 꼽혀지고 안 맞죠. 밑에 보니까 1번 불필요한 이중피동 맞죠. 꼽다의 희에다가 어지다니까. 그런데 꼽고가 아니죠. 주어가 뭐죠? 리셋 증후군이 한 영어로 꼽고 있다 아니죠. 꼽히고 있다겠죠. 답은 1번입니다. 대요. 조금만 더 해볼까요? 리셋 증후군 갑니다. 인터넷 중독의 한 영어로 꼽히고 있다. 리셋 증후군 환자는 현실에서 잘못을 하더라도 버튼만 누르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아무런 죄의식이나 책임감이 포인트 잡죠. 죄의식이나 책임감이 없이 행동한다 나오죠. 왜 그런가요? 이유가 나오죠. 그 뒤에 뭐합니까? 니은 바로 다음에 리셋 증후군 환자는 현실과 가상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맞죠? 이유 제시입니다. 그 다음 특히 나옵니까? 이러한 특성을 지닌 이거보다 특히니까 강조다 그죠? 그 다음 끝날 때 리셋 증후군은 행동 양상이 명확히 나타나지 않는 편이라 쉽게 판단이 어렵고 진단도 쉽지 않다. 이와 같이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주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현실과 인터넷 공간을 구분하는 능력을 기대해. 포인트는 뭐다? 대화를 나누고 그다음 현실과 인터넷 공간을 구분하게 해야 된다. 맞죠? 그럼 맨 첫 문장은 뭐가 됩니까? 전제입니다.
그 다음 리스의 정군 한자들은 뭐다 나옵니까? 두 번째 또다시 전제입니다. 그 다음 니은가죠. 리스의 정군이란 말은 90년 일본에서 생겨났는데 국내에서는 90년 말부터 쓰이기 시작했다. 나오죠. 글의 맥락상 자연스럽지 않은 니은은 첫 번째 문장 바로 뒤로 옮긴다. 그 다음 또 가죠. 리스의 정군 환자들은 현실과 가상을 구분하지 못하여 게임에서 실행했던 일을 현실에 저지르고 뒤늦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이러한 특성을 지닌 청소년은 무슨 일인지 쉽게 포기하고 책임감 없는 행동을 하며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막다른 골목으로 몰듯 관계를 끊는다 하니까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가면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보니까 칼로 물을 자르다. 맞죠? 금방 쌩 하는 거죠. 그 다음 밑에 리스의 증후군은 행동 양상이 명확히 나타나지 않는 편이라 쉽게 판단하려고 했고 진단도 쉽지 않다. 이와 가치가 아니고 그러므로 맞죠? 맨 뒤에 해결 방안이 나오니까요. 답은 1번입니다. 12번 다음 글에 의인화하는 사물입니다. 한자만 알아도 금방 푸는데 그죠? 성은 저요. 저 젓가락이죠. 저생전이죠. 이름은 백이요. 자는 무점이다. 나오죠? 젓가락 뭡니까 이게? 젓가락이니까 아 저니까 종이죠. 저생전 종이. 답은 4번이죠. 대나무는 죽부인전이죠. 죽부인전. 엽전은 공방전이죠. 다시 대나무는 죽부인전이죠. 죽부인전. 엽전은 공방전. 공이 방이 요거죠. 공이 하늘, 방이 땅이거든요. 공방전. 하늘과 땅의 위치가 숨어있다는 그게 엽전이죠. 그 다음 종이 저생전이죠. 답은 4번이죠. 종이를 통해서 밑에 해설 쭉 해놨죠. 주제 함 잡아놓으세요. 주제. 되어 문신으로서의 올바른 삶, 위정자들에게 올바른 정치를 권유하고 있죠. 14번 봉산탈춤 나옵니다. 역시 많이 했던 건데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 봉산탈춤은 전에 나왔던 게 이거죠. 조롱, 질책, 변명, 화해의 재담 구조로 가죠. 말뚝이가 양반을 메롱 놀리면 양반이 뭐라 하고 그 다음 변명하고 그 다음 화해하지. 이 변명하는 수법 기억하죠? 시침이 되겠지.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밀기 있습니다. 변명 수법도 있습니다. 또 이 말뚝이가 주로 조롱하는 방식은 그죠? 군중에 호소하는 오류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조금 더 들어갔습니다. 갑니다. 원문 한번 볼까요? 1번 양반들이 자신들을 조롱하는 말뚝에 야단쳤다. 맞죠? 뭐라 했다. 맞죠? 질책이죠. 그 다음 샌님과 서방님이 부채와 장죽을 들고 춤을 추며 등행했다. 나오죠? 원문에서 여기 부채와 장죽 볼까요? 맨 처음에 양반 사명제 보세요. 말뚝이 뒤를 따라 국거리 장단. 국거리 장단은 뭐다? 시작과 끝이죠. 시작할 때 나오고 끝날 때. 제담의 시작과 끝이죠. 점잔을 피우나 어색하게 춤을 추며 등장. 양반 삼형제 맞이는 샌님, 둘째는 서방님, 끝은 도련입니다. 샌님과 서방님은 흰 장옷의 관. 이게 뭐다? 양반 상징이죠. 또 나옵니까? 남색 회자의 복권. 이것도 역시 양반 상징이죠. 또 하나 더. 부채와 장죽. 역시 양반 상징입니다. 다시 한 번 더. 흰 장옷의 관. 남색 회자의 복권. 부채와 장죽 전부 다 양반 상징이죠. 그럼 평민 상징은 맨 처음 나오죠. 번거지 말뚝이 대사 보이죠. 번거지 채찍 이게 평민 상징입니다. 또 갑니다. 다시 3번 말뚝이가 국거리 장단에 맞추어 양반을 풍자하는 사슬을 늘어놓은 게 아니죠. 국거리 장단은 뭐다? 시작과 끝이죠. 답은 3번이죠. 그 다음 도련님이 방정맞게 굴면서 샌님과 서방이 얼굴을 부채로 때렸군. 원문에 첫 번째 나와 있죠. 답은 3번입니다. 15번입니다. 띄어쓰기 옳은 것은 나옵니다. 해도 너무한다. 해도 동사 두 번. 해도 띄우고 해도죠. 2번 빠른 실내 오 제수 그죠? 네 원래 뜻은 띄어쓴다 그죠? 이내란 뜻이니까요. 제수 답은 2번이죠. 3번 손님 접대 대접하는 경우죠. 대 뭐죠? 대가 띄어쓰려면 뒤에 조사원 됐죠. 대에 대나 대까지 다 조사. 그러니까 손님 접 대접하는 띄우고 대나. 그다음 전공법 밖에가 원래 뜻이 아니니까 붙였다 그죠. 그래서 똑같죠. 그죠.
밖에 붙이죠. 이 밖에는 뭐다? 뿐, 뭐뭐만 이런 뜻이지. 원래 뜻이 이냐 아니냐. 그죠? 원래 뜻은 띄어쓰죠. 답은 2번입니다. 16번입니다. 다음 글의 공간에 대한 설명. 오정이 중국인 거리 우리 심화반에서 한번 봤다. 그죠? 지문의 그 앞부분을 싹 빼놨죠. 문제가 공간입니다. 공간. 공간이니까 1번 철길 때문에 도시가 남북으로 나뉘어 있다. 나옵니까? 맨 처음 나오죠. 시를 남북으로 나누며 달리는 철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항만 북쪽에 제분 공장이 있고 철도 건너편에는 저탄장이 있다. 나옵니까? 역시 원문에 나와 있죠. 어디요? 둘째 단락에 나옵니까? 시작할 때, 끝날 때. 집에 가봐야 노루꼬리만큼 짧다는 겨울해 점심이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니었어. 우리들은 학교가 마치는 대로 책가방을 던져준 채 때를 지어 선창을 지나 항만 북쪽 끝에 있는 제분 공장에 갔다. 라고 나와 있죠. 그 다음 밑에 저탄장 나오고요. 세 번째, 선로 주변에 아이들이 넘을 수 없는 철조망이 아니죠. 철조망마다 아이들도 갈 수 있다. 그죠? 어디요? 밑에 끝나기 직전이죠. 보다 크고 몸놀림이 잽싼 아이들은 시멘트 부대에 가득 든 석탄을 팔에 안고 낮은 철조망을 깨끗발로 뛰어넘었다라고 나오죠. 아니, 그만큼 철조망이 낮았다는 얘기죠. 답은 3번이죠. 원문에 하나 더. 방금 문제가 공간이 있겠죠. 공간만 쫙 하는 거죠. 하나 더 할까요? 그럼 이 지문은 은 뭡니까? 어딘가요? 두 가지. 두 가지를 골라봤어요. 두 가지. 좋아요. 그럼 하나만 그렸어요. 다 뭐다? 어떤 공간을 다 그릴 수 있죠. 그게 전부 다 그거지. 하나 더 있다면 뭘까요? 소설이니까. 그죠? 당연히 소설이니까. 그죠? 인천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답은 3번입니다. 17번입니다. 밑줄을 풀어 쓰는 의미 나옵니다. 제일 많이 틀린 문제입니다. 응용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작살났죠. 2014년 1월 태국에서는 한 소년이 극심한 폐렴 증세로 사망했다. 소년의 폐는 완전히 망가져 흐물흐물해져 있었다. 분석 결과 이전까지 인간이 감염된 적이 없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원인으로 밝혀졌다. 일단 뭐 나왔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나옵니다. 소년은 공식적으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H5N1의 첫 사망자가 되었다. 계절 독감으로 익숙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이렇게 치명일 수 있었던 것은 인간의 면역 반응 때문이다.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새로운 바이러스가 침입하자 면역계가 과민 반응을 일으켜 도리어 인체에 해를 끼친 것이다. 이런 현상을 사이토카인 폭풍이라고 합니다. 사이토카인 폭풍이 뭔가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이토카인 폭풍은 면역 능력이 강한 젊은 층일수록 더 세게 일어난다. 만약 집에 좀도둑이 들었다면 좀도둑 뭡니까? 바이러스겠죠. 그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입니다. 가 들었다면 작은 손해를 각오하고 인기척을 내 도둑 스스로 도망가게 하는 게 상책이다. 그런데 만약 몽둥이를 들고 나옵니까? 뭐다? 면역 반응이겠죠. 도둑과 싸우려 한다면 도둑은 강도로 되면 강도 뭐다? 치명적인 바이러스고 맞죠? 그 다음 끝날 때 보니까 승률로 바이러스가 승리한다. 그러나 승리의 대가는 뭐다? 사망이겠죠. 죽음. 그 다음 숙주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바이러스 역시 함께 죽어야만 한다. 이것이 바로 악명을 떨치면서 조류독감 사망의 환자 수가 전 세계에서 400명을 넘기지 않는 이유다. 이 질병이 아직 사람 사이에 감염되는 사례가 나타나지 않은 이유도 바이러스가 인체라는 새로운 숙주에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추정할 수 있다. 맞아. 새로운 바이러스는 뭐다? 인체에 적응하는 경우도 있고 못하는 경우도 있다. 맞습니까? 다시 답은 아까 3번이죠. 다시 한번 할게요. 새로운 바이러스는 인체에 적응하는 경우도 있고 못하는 경우도 있다. 맞습니까? 예, 하나 더 할까요? 갑니다. 방금 위에 나온 내용 있죠. 태국의 한 손이 폐렴 증세로 사망했죠. 돼요. 일반적 현상입니까? 특수한 현상입니까? 예, 특수한 현상입니다. 그죠? 특수한 현상입니다. 답은 3번이고요. 18번. 다음 글의 전개 순서 나옵니다. 역시 보기 먼저 버렸죠. 기억이냐? 리얼이냐입니다. 기업 70년대 중반에 미국 이주민들의 평균 소득은 영국인들의 평균 소득을 넘어섰다. 미음 미국인이 이처럼 초기 정착기에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이처럼이니까 앞에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기역이 제일 먼저고 나옵니까? 방금 기역에 다시 볼까요? 미국 이주민들의 평균 소득이 높았다는 얘기 나온다. 그죠? 그 다음 기역 다음에 디귿과 리얼이죠. 뭐죠? 디귿 보니까 미국 이주민들의 평균 소득이란 말이 나오네요. 그대로 쭉 간다. 그죠? 기역 다음에
디귿. 답은 1번이죠. 그럼 전체 핵심 뭐예요? 핵심은 결론 보세요. 니은. 그러나 미국은 사실 그러한 분야에서 다른 산업 국가들에 비해 특별한 의리를 갖고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그 앞에 리얼 한번 보세요.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남북전쟁 이후 급속히 경제가 성장한 이유를 농업적 환경뿐 아니라 19세기 과학적, 기술적 대전한 기업과 정신과 규제가 없는 시장경제 때문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나오죠. 그 다음 그러나 갑니다. 밑에 미국은 사실 그러한 분야에서 다른 산업국가들에 비해 특별한 의리를 갖고 있지 않았다. 나오죠. 그런 거다. 미국 이주민들의 평균 소득이 높아진 다른 이유를 밑에 쓰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19번 갑니다. 다음 글에 출연할 수 없는 것은 나옵니다. 요즘 제가 많이 보는 수험생들입니다. 답정남, 답정녀들이죠.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는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정보는 무시하는 경향을 확증 편향이라고 한다. 자신의 믿음이나 견해와 일치하는 정보는 수용하고 그에 반하는 정보는 무시하거나 부정하는 심리경향이다. 사회심리학자인 로버트 치알디니는 자신이 가진 기존의 견해와 일치하는 정보는 두 가지 이점을 가지고 있다. 좋은 점이 있는 거죠. 그러한 정보는 어떤 문제에 대해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마음의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해준다. 둘째, 그런 정보는 우리의 추론의 결과에서 자유롭게 해준다. 즉, 추론 결과 때문에 행동을 바꿔야 할 필요가 없다. 첫째는 생각하지 않게 하고 둘째는 행동하지 않게 함을 말한다. 결국 생각도 안 하고 행동도 안 하니까 편하니까 이걸 하는 거죠. 그 다음 일례로 특정 정치성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사람들은 반당 후보의 주장에서는 모순을 거의 완벽하게 찾아보면 지지하는 당 후보의 주장에서는 모순의 절반 정도만 찾아냈다. 이 판단 과정을 자기 공명 영상 장치로도 촬영했다. 그 결과 자신이 동의하지 않는 정보를 접했을 때 내 회로가 활성화되지 않았고 자신이 동의하는 주장을 접했을 때는 긍정적 반응을 보면서 내 회로가 활성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문제 갑시다. 1번 사람에게는 자신의 신념이나 행동을 바꾸려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예, 아까보다 확증 편향이죠. 사람에게 정보를 객관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심리적 특성이 있다. 그 다음 사람에게 지지자들의 말만 듣고 자신의 신임을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 사람에게는 새로운 정보를 접했을 때 심리적 불안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답은 4번이지. 이 질문으로 제가 한번 내봤습니다.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받을 때 확증 편향이 강하다. 이 질문과 관련되는 거 아닌가 보는 겁니다. 이 질문의 핵심은 뭐예요? 핵심은 맨 처음 시작할 때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다 그죠. 대신에 둘째 문장이 뭐 나옵니까? 믿음이나 견해 나오죠. 이거지. 맞네요. 결국 잠깐만 이걸 뭐랍니까 우리가 보통? 맞죠? 뭐에 대한 겁니까? 이거에 대한 거지.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관계 없습니다. 전혀 관계 없는 내용입니다. 속지 마세요. 아, 고집도 해당하는가요? 고집. 맞습니까? 예, 그렇죠. 똑같습니다. 습관은요? 맞죠? 똑같습니다. 습관됩니다. 그렇죠? 아는 것이 많다가 아닙니다. 고집이나 습관 같은 겁니다. 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 밑줄에 행위의 주체 나옵니까? 동명왕신하다. 그렇죠? 역시 심화반에서 한번 봤다. 그렇죠? 작품이죠. 금화왕이 이상이 여겨 유화를 방 안에 가두어 뒀더니 햇빛이 방을 비추는데 몸을 피하면 누가? 유화가 피하면 다시 쫓아와서 비추었다. 이래서 태이가 있어 알 하나를 낳으니 크기가 닷대들이만 했다. 왕이 그것을 버렸어. 왕이 누굽니까? 금화왕이 그것을 버려서 개와 돼지에게 죽였으나 모두 먹지 않았다. 다시 길에 내다 버리게 했더니 누가? 금화왕이 그죠? 토와 말이 피해서 가고 들에 내다보니 새와 짐승이 덮어졌다. 왕이 쪼개버려 했으나 아무래도 쪼개지 않아 그 어미에게 어미 누굽니까? 유화에게 돌려줬다. 그 다음 유화가 이 알을 천으로 쌌어 따뜻한 곳에 놓아두더니 한 아이가 껍질을 깨고 나왔는데 누굽니까? 한 아이다 그죠?
그 다음 골격과 외모가 영특하고 귀했다. 겨우 7살이 됐을 때 이미 기골이 뛰어나 범인 보통 사람과 달랐다. 스스로 활과 화살을 만들어 쏘았는데 백발백중이었다. 나라 풍속에 활 잘 쏘는 사람을 주몽이라 했으므로 그 아이 이름을 주몽이라 했다. 그럼 아이가 아까 주몽이다 그죠. 그 다음 금화왕이 7 아들이 있어 항상 주몽과 함께 놀았는데 제주가 주몽을 따르지 못했다. 맏아들 대소가 왕에게 말했다. 주몽은 사람의 자식이 아닙니다. 일찍 없애지 않는다면 뭡니까? 누가? 우리가. 맞죠? 우리가. 우리가 누굽니까? 금화왕과 7 아들이겠죠. 후환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왕이 듣지 않고 주몽을 시켜 말을 기르게 하니 주몽은 좋은 말을 알아보고 적게 먹여서 여유게 이르고 둔한 말은 잘 먹여서 살찌게 했다. 누가? 주몽이. 그죠? 그래 지금 행위 주체 같은 거니까 기역이 유하고 그죠? 니은이 금화왕이고 이? 디귿이 한아이 주몽이죠. 그 다음 리을은 뭐다? 그냥 활 잘 쏘는 사람의 일반적인 말이고요. 그 다음 미음에 없애지 않는 게 누굽니까? 금화와 그 일곱 왕자들. 그 다음 밑에 끝날 때 잘 먹여 살찌게 했다. 누굽니까? 주몽이죠. 그럼 지금 행위 주체 같은 것은 누구누굽니까? 디귿과 어디요? 비읍이죠. 디귿이 아까 아이 맞죠? 비읍도 아이 누구? 주몽이죠. 주몽의 뛰어난 용담을 쓰고 있는 신화입니다. 답은 3번이죠. 지금 문제 상위권은 보통 이렇게 나오대요. 요 정도 나와야 되지 않는가 생각했습니다. 국가직은 또 모릅니다. 작년에는 상위권이 이랬거든요. 지방직이 이랬습니다. 올해는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점수가 일단 좀 높아질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좋은 결과를 기다려봅시다. 고맙습니다.